RD88에는 다양한 음색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색을 골라서 연주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가볍게 한번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면 첫 화면에 피아노 음색이 뜨고요. 피아노 소리가 나옵니다. 악기 볼륨 조절은 전원부 옆에 있는 볼륨 노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001번 콘서트 피아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호를 바꿔주시면 음색이 바뀌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오른쪽에 보시면 방향키와 디크리즈 버튼, 인크리즈 버튼이 있는데요. 디크리즈는 감소 버튼이고, 인크리즈 버튼은 숫자를 증가시키는 버튼입니다. 커서가 숫자에 있을 때 디크리즈나 인크리즈를 눌러주면 톤이 바뀌게 됩니다. 엔터를 눌러보면 씬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원래 하나의 음색을 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RD88에서는 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단순한 톤보다 좀더 확장된 의미의 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씬이라는 단어는 흔히 영화에서 어떤 한 장면을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그한 장면 안에는 촬영 위치나 각도, 촬영 기법 등등의 포함된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 구성 요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씬을 만드는 것인데요. RD88에서도 지금 이 들리는 음색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모은 음색을 씬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디스플레이에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음색을 돌려보다가 10번 씬은 톤이 두 개가 섞인 것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톤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10번에서는 톤이 두 개가 나옵니다. 11번도 두 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톤을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씬과 두 개가 섞인 씬, 또 333번 음원 같은 경우에는 톤이 3개가 섞여 있는 씬인 것입니다. 또 씬이라는 것이 딱 음색 2개, 3개를 섞은 것만은 의미하지 않고요. 다른 이펙터들을 사용해서 톤을 바꾸어 준 것도 씬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5번 콘서트 재즈 1이라는 씬은 콘서트 그랜드 2라는 톤을 기본 베이스 톤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6번으로 돌려보시면 콘서트 재즈 2 씬에서도 똑같이 콘서트 그랜드 2를 기본 톤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톤을 썼는데 왜 씬의 이름이 다르냐면 음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는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같은 톤을 기본 재료로 쓰면서 이펙터를 조금씩 조절해서 음색을 바꿔준 것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어떤 이펙터를 썼는지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서 같은 톤이 써져 있으면 같은 톤 기본 재료에 다른 이펙터 양념을 썼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씬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톤이라는 것은 악기에서 제공된 하나하나의 음색을 얘기하고요. 씬이라는 것은 이 톤들을 섞고 이펙터를 걸고 해서 다 섞여 있는 상태의 음색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둘다다 음색인데, 씬이라는 것이 톤보다 좀더 확장된 의미의 음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색을 바꾸는 방법은 바꾸고 싶은 쪽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 디크리즈, 인크리즈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일단 디스플레이의 맨 위쪽에 커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디크리즈, 인크리즈 버튼을 눌러보면 이씬 음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을 때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피아노 씬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쭉 아래로 내려서 골라서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숫자에서
그냥 디크리즈, 인크리즈를 누르셔도 됩니다. 인크리즈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피아노 음색이 끝나면서 그 옆에 EP, 클라베, 오르간, 스트링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칸씩 넘어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큰 버튼들이 있는데요. 위쪽에 카테고리가 써져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하고 나서 음색을 찾으시면 더 빨리 원하는 음색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씬 리스트에서 음색을 바꾼 것이었고요. 기본 재료로 쓰이는 톤 쪽에 가셔서 엔터를 치시면 톤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톤 리스트에는 훨씬 많은 양의 음색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음색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좌우로 돌려보시면 톤 리스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엔터를 치면 기본 재료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음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음색의 변화를 줬을 때 숫자 옆에 별표가 생기는데요. 바꾼 음색이 마음에 들면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D88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색이 있어서 음색을 바꾸면서 치실 때 꽤 많은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씬이라는 확장된 개념과 톤이라는 기본 재료의 개념을 구분해서 음색을 바꿔보면서 연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